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자료는 친일 인명사전과 친일 반민족 진상행위에 관한 보고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진상에 관한 보고서는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기관이 만드는 것이고요. 친일 인명사전은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인사는 4,776명인데 그 가운데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보고서에 판정받은 사람은 1,005명입니다. 20%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보고서에서 그 친일 인명사전에 나온 내용을 인정을 했고요. 80%는 검증 작업이 끝나지 않은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의 공식적인 문서에서 판단을 해놓은 게 없어요. 그래서 우리가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이 되어져 있으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보고서에 등장하지 않는 이 80%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개중에는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이 되어져 있지만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한사코 나의 행적과는 다르다라고 변명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이것이 보다 더 어떤 우리 전 국민적인 공감대와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학자 시절에 학자적 양심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. 그것을 독립기념관 관장으로서 앞으로 할 업무와 연계시키는 것은 전혀 넌센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